안녕하세요. 애틀란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 오늘은 저와 알디 쇼핑을 가시겠어요? 알디는 너무 싸구려 물건 파는 곳이야.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저렴하지만 좋은 제품을 파는 곳이야 하면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답니다. 알디를 가실 때꼭 준비하셔야 될 것은 쿼러 동전. 쿼러 동전을 집어넣어야 카트가 움직이거든요. 비닐봉지에 담아주지 않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장바구니나 박스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귀찮음 때문에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것들 모두가 모여서 인건비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물건을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물건들이 다 박스에 그대로 진열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초콜릿이에요. 이 알디가 독일 서독에서 처음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초콜릿이 다 독일제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아주 달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초콜릿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디의 초콜릿을 사보세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바로 네. 헤이즐넛이 들어간 초콜릿이에요.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세 가지 다 좋아해서 가면 보통 하나씩 다 사가지고 온답니다. 큰 사이즈가 이불 49점밖에 안 해요. 정말 저렴하죠? 그리고 작은 헤이즐넛 5개가 모여 있는 게 이불 39점. 갑자기 당 떨어지고 피곤한 날 이거 하나 잽싸게 먹으면 아주 힘이 난답니다. 그리고 저희 신랑하고 저하고 아주 좋아하는 사탕이 하나 있어요. 버터맛 캔디인가요? 한국에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희는 꼭 사와요. 저희 둘째 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먹는 캔디라고 저희를 놀리긴 하는데, 저희는 아주 둘다 좋아하는 캔디입니다. 그리고 알디에는 빵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근데 솔직히 빵은 제가 다른 건 먹어보지는 않았고요. 요 파니니 브레드는 정말 강추입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레스토랑 디퍼에서 파니니 브레드를 박스로 사다 쓰는데 사실 같은 회사 제품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급하게 떨어졌을 때 알디로 달려와서 요 파니니 브레드를 사갑니다. 저희 가게에 정말 정말 많이 팔리는 매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요 파니니인데요. 아무래도 요빵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꼭 사서 파니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또 유제품들을 정말 싸게 파는데 이번 주는 계란 라지 사이즈가 59센트밖에 안 하네요. 와, 정말 싸요. 그리고 우유도 큰 사이즈 우유가 1불 17점밖에 안 합니다. 하지만 유제품들은 조금 유기농이나 좋은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는데 이것도 호불호 갈리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또 강력 추천하는 냉동식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 포테이토예요. 테리탓이라 그래서 아침에 튀겨서 판매를 하는데 정말 인기 상품 중에 하나고요. 또요 프렌치 프라이, 시즌이 되어 있는 프렌치 프라이 그냥 튀겨서 먹으면 되는 아주 맛있는 거예요.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이거를 정말 박스로 두 박스씩 사다가 팔 정도로 저희 매상에 막대한 영향을 준 1불 59센트짜리 정말 맛있는 감자 튀김입니다. 한번 집에서도 튀겨보시면 에어프라이에 살짝 튀겨서 드시면 정말 정말 맛있어요. 네, 또 요즘 저희 부모님들 건강식 때문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 강추입니다. 다른 냉동식품은 제가 사서 먹은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피자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워낙 싸게 파니까 굳이 냉동을 사서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이스크림도 보통 마트의 한반 가격? 그런데 사실 아이스크림은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서 제가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야채나 과일은 주에 따라서 또는 매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틀려요. 아보카도가 지난주에 49전으로 참 좋았는데 이번 주는 59전 별로 썩 좋아 보이지 않아서 스킵하겠습니다. 맹고도 65센트면 정말 싼데요. 지금 오후에 와서 그런지 좋은 것들이 없어서 맹고도 스킵하고요. 빨간 포도는 95센트 파운드에 와, 정말 싸고 너무너무 좋아요. 집에 가서 먹어봤는데 이것도 너무 맛있어요. 강추입니다. 이번 주에 또 하나 추천. 혹시 자두 좋아하세요? 플럼.
이한 봉지가 1불 98전이에요. 파운드도 아니고 9개 들어있는 봉지가 1불 98전. 입에 막 침이 고여요. 이것도 정말 맛있어요. 강추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게에서 이것도 박스로 구매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스버그가 1불 25센트. 요즘은 좀 가게가 슬로우해서 그냥 낱개로, 네, 금요일날 쓸거두 개만 오늘은 사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력 추천, 1불 19전, 요 스피나치. 정말 너무너무 싸요. 집에서도 가끔 뭐 된장국 끓일 때 재료가 없으면 그냥 스피나치 한봉 털어놓고 된장국 끓여도 맛있고요. 바나나 44센트, 레몬 3불 29전. 그리고 만다린 지난주에 세일했던 거예요. 2불 89전. 이것도 정말 맛있어요. 오늘 이번 주는 와우, 수박이 399, 라지 사이즈가 399밖에 안 하는데 이것도 저녁 때 가서 물건이 거의 없네요. 다음 날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포티에로 10파운드가 4불 29전. 와, 이것도 정말 너무너무 싸죠? 포티에로도 정말 싸고 좋습니다. 과일이나 야채는 아침, 저녁에 따라서 또는 매장에 따라서 좋고 나쁜 게 다르기 때문에 세일 아이템 보시고, 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큰아들이 아침마다 오트밀을 만들어 먹어서 집에 항상 구입을 해놨었는데, 남은 것들을 우리 토끼에게 줬더니 우리 토끼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요 오트를 먹고 아주 똥도 잘 싸고, 그래서 제가 또 구매를 하나 하려고. 2불 29전. 네, 정말 저렴합니다. 이런 식품들은 사실은 PB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같은 회사 제품인 것 같은데 사실 가짜 모방품 회사들께 너무 많고요. 근데 또 그게 또 맛있는 것들이 많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서는 그런 게 법에 걸리지 않는지 정말 비슷한 이름의 회사 가짜 물건들이 많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속았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생필품들은 주일마다 세일하는 품목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세일 리스트를 보시고 오시는 게 좋고요. 그 주에 팔다가 남는 거는 그 다음 주에 가면 이렇게 하얀 딱지가 붙어서 굉장히 많이 세일을 합니다. 저는 또 제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사고 싶어서 뒤적이고 있는데요. 요 머그컵은 399할 때까지 기다렸다 한번 사보려고 해요. 사실 요 백클립도 꼭 필요한 게 아닌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자꾸 만지작거리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2불 69전에, 예, 아주 좋네요. 그리고 요 인스턴트 팟 6커러가 49불 99. 와, 정말 정말 싼데, 인스턴트 팟은 제가 한세 가지를 써봤거든요. 그런데 좋은 거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다음에 리뷰를 남기도록 할게요. 예, 오늘은 알디에서 제가 강력 추천하는 빵과 프렌치 프라이와 그리고 초콜릿, 그리고 과일들, 야채들 쇼핑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쿼러를 다시 회수하러 카트를 열심히 끌고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알디 쇼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란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